보리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를 갈아서 냉수에 넣고 저어가면서 풀처럼 부드럽게 쓴 죽을 보리죽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1. 다산 심은집 정약용 19세기 보리죽 거라고 하고요. 2. 조선무상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보리죽 맥주 조리요선 요리제법 방신영 1934년 여기도 보리죽 농정회요 최양기 1830년경 보리죽 맥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다산 심은집 원문 동가 은은 서가 은은 오맥 위거 마지 분분 유거 불사 유부 불량 죽지 위거 전차 부장 애부 교산 위명 위헌 현 일월 무광 천지 선전 조일 일거 모일 일거 거장 불기 황감 구어 위불 불매 원시기매 아와 불수 여와 여력, 이조 기상, 여규 여벽, 일랑 치맥, 취자 유배, 아시거자, 리중지걸, 동우 융융, 원림 운울, 유송 유죽, 유시 유렬, 이유사의, 가규 동발, 우침 귀뢰, 개서 우걸, 유변 유력, 유미 수발. 번역문, 동쪽 집에서도 들들들, 서쪽 집에서도 들들들, 보리 볶아 죽 쑤려고 맷돌 소리 요란하네. 채로도 짓지 않고, 기울도 까불지 않고, 그대로 죽을 수어 줄인 창자 채운다네. 썩은 트임, 신트림에 눈앞이 아찔아찔해도, 달도 빛도 없고, 천지가 빙빙 돈다네. 아침에도 보리죽 한 모금, 저녁에도 보리죽 한 모금, 그것도 대기 어려운데 배부르기야 바랄 것인가? 있는 물건 죄다 팔아 보리를 사려 해도 내 물건은 팔리지 않아. 기와 조각이나 자갈이요 파는 곡식은 날개도 쳐 웃갖고 구슬이라네. 보리자루 하나 보고 모여든 자 백이나 되니 내 보기엔 보리죽도 그 마을 부자가 먹어 으리으리한 집에다가 우거진 정원 수목, 소나무에, 대나무에, 감나무에, 돌밤 나무요, 옷걸이엔 명주 옷이며, 찬장에는 구리사발, 우리에는 소 누웠고, 회에서는 닭이 자고, 말 잘하고, 힘도 있고, 수염도 잘 났다네. 다산 신문집에 보리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조리법은 이렇습니다. 조리법 1. 보리를 볶는다. 2. 맷돌에 갈아 그대로 죽을 쓴다. 너무 간단하죠? 조리기기는 맷돌입니다. 문헌자료 2. 조선무상 신식요리제법 원문 무슨 보리든지 잘 데낀 걸로 갈아서 죽을 쓰면 빛도 좋고 열 있는 사람에게는 델 인고로 열병에도 먹거니와 전장에서도 군사의 열치라고 하루 한 번씩 먹인다 하나니라. 사람들이 보리죽을 열병에 먹는다 하고 흉하게 안아 쑤어 먹을 만한 죽이니라. 번역문 무슨 보리든지 깨끗하게 잘 찌은 것을 갈아서 죽을 쓰면 빛도 좋고 열 있는 사람에게는 젤이다. 그런 까닭에 열병에도 좋고 먹고 전장에서도 군사의 열치료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먹인다고 한다. 사람들이 보리죽을 열병에 먹는다 하고 흉한 것으로 알지만
쑤어 먹을 만한 죽이다. 조리법, 보리를 깨끗하게 잘 찌은 것을 갈아서 죽을 씁니다. 문헌자료 3. 조선 요리제법 원문. 좋은 보리를 갈아서 죽을 쑤어 먹으면 매우 좋으며, 또 서양 보리로 쑤는 것도 좋으니 분량은 보리 한 잔, 소금 조금, 물 두잔 반, 냉수에 보리를 넣고 저어가면서 끓여서 다 익은 후에 소금을 조금 쳐서 섞어 그릇에 담고 설탕을 뿌리고 크림을 넣어서 먹나니라. 이 보리는 양식 품 상점에서 파는 것이니 통 속에 넣었나니라. 번역문. 좋은 보리를 갈아서 죽을 쑤어 먹으면 매우 좋다. 또한 서양 보리로 죽을 쓰는 것도 좋다. 분량은 보리 한 잔, 소금 조금, 물두잔 반이다. 냉수에 보리를 넣고 저어가면서 끓여서 다 익은 후에 소금을 조금 쳐서 섞어 그릇에 담고 설탕을 뿌리고 크림을 넣어서 먹는다. 이 보리는 양 식료품 상점에서 파는 것인데 통 속에 넣어져 있다. 조리법 1. 냉수에 보리를 넣고 저어가면서 끓인다. 2. 다 익은 후에 소금을 조금 넣어 섞고 그릇에 담아 설탕을 뿌리고 크림을 넣어서 먹는다. 분량은 보리 한 잔, 소금 조금, 물두잔 반이다. 조리기기 그릇입니다. 문헌자료 4. 농정회요 원문. 취정 맥성실자 취립구중 첨수 도란 화미심작죽 조염식지 미신호 증미맥야 취죽작약 취죽작죽 첨진유 칡미경가. 번역문. 열매가 익은 햇보리를 가져다가 나라를 취하여 절구에 넣고 물을 부은 뒤에 곱게 찢는다. 쌀가루로 만든 새알심과 함께 죽을 만들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먹으면 그 맛이 상큼하고 좋다. 쌀과 보리로서 죽을 만들 때 참기름을 첨가하면 그 맛이 한층 좋다. 조리법 1. 햇보리에 나다를 절구에 넣고 물을 부은 다음 곱게 찢는다. 2. 1회 쌀가루로 만든 새알심을 넣고 죽을 쓴다. 3.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참기름을 첨가한다. 조리기기는 절구입니다.